오늘 홍콩 취업 토크에서는 BMW 완차이 매장에 한번 와봤습니다. 한국분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와. 진짜 멋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홍콩에서 자동차를 구매를 할 때 네. 한국하고 네. 워낙 좀 다르니까 네, 네, 맞습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이랑 홍콩이 다른 점은 내가 주차할 곳을 이미 먼저 찾아야 돼요. 모든 아파트에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차를 살 때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차가 있으면 이 차 종에 따라서 세금이 약 40%에서 130%까지 부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차값보다 세금이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고가에 대한 차량은 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와. 그 세금 계산도 좀 잘 하셔야 되고요. 홍콩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보급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네.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나요? 가장 최근에 생긴 정책 중에 하나인데 차량을 처분을 하고 내가 만약에 전기차를 새롭게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 세금에 대한 혜택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솔린 차량에서 전기차로 네. 갈아타신 분들 꽤 있겠네요,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홍콩은 특히 어느 건물을 가나 주차장에 들어가 보면 전기차 충전하는 곳들이 여분으로 정말 충분히 많아서 맞아요. 그 충전에 대한 개념도 네. 그렇게 걱정을 절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프라에 대한 구축도 정말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MW도 지금 전기차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는 이미 2013년에 i3라는 모델이 사실 제일 최초로 전기차가 나왔었고요. 테슬라 전에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말에 네. 뭐 요즘 흔히 인기 많은 테슬라 차량의 버금가는 iX 그리고 i4라는 차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네. 우리 홍콩 취업 토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홍콩 온 지 4년 되었고 BMW 홍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이랑 마카오랑 대만을 담당해서 네트워크 전략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10년째 자동차 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인피니티에서 인턴을 시작을 해서 BMW 코리아에서 6년간 일을 하고 다시 홍콩의 인피니티 본사 쪽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BMW 홍콩으로 이직한 지는 약 2년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전략 네, 맞습니다. 이라고 하셨어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외국계 자동차 회사들을 생각을 할 때는 네. 이 세일즈를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세일즈하고 네. 어떻게 다른 거예요? 보통 제가 자동차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오는 질문이 싸게 살 수 있어? 뭐, 할인돼? 맞아요,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듣는데 사실 저는 그 자동차 판매와는 사실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네트워크 전략이라는 일은 쉽게 말하면 본사 입장에서 우리가 소매업자들한테 차량을 팔았으니까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방향, 뭐 우리 비즈니스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전략을 좀 컨트롤하는 전반적 하고 있고요. 이제 소소하게는 고객 만족도를 조사를 한다거나 소매 비즈니스들이 수익을 가지고 가는지 수익이 없는지 조사를 다 해가지고 우리 비즈니스 파트너가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도록 이제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마케팅이네요. 그죠? 마케팅과 세일즈 중간이죠 사실. 예. 판매도 잘해야 되고 우리 BMW가 원하는 전략도 잘 나가야 되고 해서 좀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뭐 자동차 업계에서 10년 동안 지금까지 근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네. 이 업계로 진출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해요. 그냥 대학생 때 이제 면허를 땄는데 운전하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동차 각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회사 가서 마케팅하면 되겠다 이 생각 그냥 하나로 인턴도 자동차 회사에만 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 원하는 게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이 방향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왔어요. 그럼 분명했던 거네요. 네. 대학 때 전공도 저희 때는 신방과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커뮤니케이션. 네,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사실 저 때도 네. 언론 홍보 영상학과였는데 네. 요즘 다 커뮤니케이션 학과라 그래서 저도 말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네. 전공도 이제 네.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네. 근데 자동차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네. 처음부터 자동차 네. 회사. 근데 왜 그 외국계 자동차 회사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뭐 한국에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는데
사실 그쪽을 고려를 안 했던 건 아닌데 제가 그냥 어려서부터 미국, 뭐 일본, 뭐 프랑스 이렇게 살다 온 경험이 있어서 아무래도 외국계 쪽으로 가는 게 제가 좀 더 이바지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는 했었어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던 브랜드도 BMW였거든요. 외국계 위주로 계속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 좋게 제가 딱 원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꿈의 직장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저는 그렇죠. 좀 특이한 케이스가 막 뭐 친구들끼리 가끔 뭐 식사를 하거나 할 때 회사 뭐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10년간 단 한 번도 회사 욕을 한 적은 없어요. 저는 항상 제가 하는 일이 즐겁고 우리 회사가 세상 최고인 것 같고 우리 회사가 제일 좋고 저는 항상 뭐 자랑만 하고 주변 사람들이 뭐 다른 회사 차 탄다 그러면 우리 회사 차 타라고 막 이러고 저는 항상 직업 만족도는 100%였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 전략 네. 중에 네. 무슨 뭐 여러 가지 기획도 하신 것들이 있을 것 같고 네. 한 6년 넘게는 마케팅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케팅으로 시작을 해서 아시아 세일즈 하다가 지금 네트워크로 오게 된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마케팅 세일즈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가 네트워크 전략을 최근에 담당하게 된 거고요. 재밌는 일은 솔직히 정말 많아요. 자동차 회사에 있으면은 웬만한 회사원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직을 하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는 일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이제 커리어 처음 초창기 시작했을 때는 이벤트 업무를 담당을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미니라는 BMW 속에 미니라는 브랜드 그 귀여운 차 네, 네. 이제 매년마다 모토쇼가 있으면 제가 그 부스의 공간에 대해서 우리 미니를 소개하고자 하는 부스 기획을 했던 일을 했는데 이제 항상 고민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미니 사람들이 미니를 지나갈 때 어떤 즐거움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걸 시작해서 맨날 컨셉을 잡고 이제 차량 전시 기획을 잡고 매년 모토쇼 기간이다 이러면은 항상 재밌게 잘 일했던 것 같고요. Show me your trunk 라고 해서 우리 그때 당시 미니 고객들 대상으로 너 트렁크 좀 보여줘 라는 테마로 이제 트렁크를 열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싹 가지고 와서 플리마켓을 하는 거죠. 나는 이거 팔고 나는 이거 살게 이런 식으로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힘들었기도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기도 했고 자동차 회사 전반적으로 네. 어떤 그 부서들이 있고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일단 프로덕트 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켓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홍콩은 정말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에어컨이 필수지만 정말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에어컨이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 나라에 맞게 내가 어떤 차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 이거를 정하는 부서가 프로덕트 부서예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시작했던 마케팅 부서. 근데 마케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온라인 쪽으로 디지털 뭐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이거를 관리하는 마케팅이 있고 아니면 제가 상당히 오래 했던 이벤트, 오프라인 고객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현장에서 제공을 해줄 수 있을까 PR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외부에게 어떻게 알리느냐 홍보팀이라는 부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일즈. 세일즈도 아주 다양해요. 그 중에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하는 몇 대를 어떻게 들여와야 우리가 재고 관리를 또 올바르게 하면서 차량을 판매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 팀이 있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떤 차를 배분을 해야 되냐 이 기획을 하는 부서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판매 전략을 짜는 팀도 있고 자동차 회사에 무조건 뒷받침돼야 되는 부서는 애프터 세일즈예요. 차량이 고장나면 차량을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상 자동차 회사에서 돈을 정말 많이 끌어오는 부서는 애프터 세일즈예요. 그래서 애프터 세일즈에서도 부품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하는 팀이 있고 그 차에 맞춰서 뭐 옷도 있고 가방도 있고 열쇠고리도 있고 이런 멀천다이징 하는 라이프스타일 팀도 있고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지금 뭐 대학생이나 네. 아니면은 취준생들 네. 이 외국계 자동차 업계에 네. 서 일을 하고 싶다. 네. 어떻게 준비를 하고 네. 어떤 뭐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무조건 열정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외국계 자동차 업계는 문이 매우 좁아요. 뭐 한국이나 홍콩에 있는 대기업에서 뭐 공채를 뽑는다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인턴부터 시작해서 정규직 자리가 나야지만 이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대부분이라서 일단 인턴 부터 시작해서 자리를 좀 알아보면은 네. 피어 씨들 처음에 이제 인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어떻게 바로 정규직으로 저는 좀 정말 운이 좀 좋은 케이스였어요. 사실 인피니티라는 회사에서 인턴을 하다가
졸업을 해야 돼서 학교로 돌아갔다가 구직을 하던 찰나에 마침 BMW의 자리가 생겼는데 주니어를 뽑자 이랬는데 그게 아예 신입은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 저를 뽑아주신 보스가 아무래도 우리 좀 새로운 것 좀 해보자 좀 새로운 마케팅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 BMW 모터사이클 팀에 제가 아마 BMW 코리아 최초로 신입 직원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운이 너무 좋았어요. 운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또 열정을 갖고 계시고 계속 내가 자동차 회사에 입사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또 그런 기회를 발견하신 거겠죠. 그렇죠. 사실 방학 때마다 기회가 있으면 저는 제 이력서를 그냥 그 인사과에 계속 보냈어요. 혹시 뭐 인턴 자리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러고 공고가 나온 게 없는데 전혀 그냥 저는 HR로 계속 이력서를 보냈어요. 인턴 하시고 그 다음에 정규직 하시고 한국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홍콩까지 오신 거잖아요. 네네. 홍콩 어떠세요? 저는 홍콩 너무 좋아요. 저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외국으로 나가는 거를 대부분 추천을 하는 편인데 특히 홍콩이 좋은 점은 동양과 서양의 조화가 있어서 나의 정체성을 알리면서도 나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랑 많이 만나서 뭐 놀 수 있고 교류하고 수 있는 저는 그런 부분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적인 환경으로도 봤을 때 저는 이제 한국 뭐 홍콩 둘 다 경험을 해봤는데 확실히 홍콩이 그런 업무적인 환경에 있어서는 생활과 이런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데 있어서는 홍콩이 좀 더 좋은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콩 안에서 한국 분이 이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희원 씨 말고 또 있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없습니다. 그 유일한 한국인 아마 그럴 거예요. 네네. 그러면 유일한 한국인은 유일한 여성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와, 대단하시네요. 아, 아닙니다. 근데 여성으로서 사실 뭐 자동차 회사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느끼는 거는 굉장히 남성스럽고 남자들이 많이 일을 하는 업계일 것 같은데 맞나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한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비율적으로는 남성분이 많은 거는 맞아요. 남성분들이 많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성이 일하는데 불편함을 느꼈던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성이다 보면은 관심 갖는 데가 자동차보다는 뭐 화장품, 패션 뭐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관심사적으로 건 봤을 때는 남성분들이 더 많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여성이 자동차 회사에서 이런다고 해서 뭐 불편함을 겪는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홍콩에서 계속 더 근무를 하실 계획이시죠? 기회만 된다면 계속 그러고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